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즈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The last back-to-back Premier League losses City suffered came in 2016, as Guardiola's side fell to Chelsea and Leicester on December 3rd and 10th. 오늘의 표현 back-to-back. back-to-back은 연달아서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두 번 연속으로 승리를 했을 때는 back-to-back wins, 두 번 연속으로 패배했을 때는 back-to-back loss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굉장히 흔히 쓰이는 표현이니 잊지 말아주세요.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The last back-to-back Premier League losses City suffered came in 2016, as Guardiola's side fell to Chelsea and Leicester on December 3rd and 10th. 늦어야겠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뉴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골스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골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